안녕하세요. 닉스트 베딕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요 영상을 간단하게 찍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해요. 요번 시간에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고 이제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PID 컨트롤러 튜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플랜트는 오토매틱 컨트롤 하다 보면은 컨트롤러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PID 컨트롤러를 사용해 가지고 프로세스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컨트롤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놀랐던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요거는 그냥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고 그냥 이미지만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은, 왜냐면 DCS라든지 이런 PID도 이제 컨트롤 그 튜닝이 잘안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현장에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타임이고, 뭐 Y축은 여러 프로세스 파라미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프레셔가 될 수도 있고, 뭐 플로우 레이트 될 수도 있고, 템퍼레처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놀랬던 게 프레셔였어요. 프레셔였는데, 프레셔 이제 프로세스에 굉장히 저보다 그 설계 경력이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셔가 이제 시간의 감에 따라 요렇게 이제 되잖아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튜닝을 안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요거는 정상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플럭츄레이션 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되냐면은, 뭐죠? 그래도 새 거에 플랜트를 엔진을 해가지고 져주는데, 제 웬만하면 다 최적화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최적화 안에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플럭츄레이션 되는 거를 튜닝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직선이 되게끔. 예? 일직선이 되게끔 이렇게 이게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 플랜트 오퍼레이팅에 최적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뭐 이제 그런 걸막 얘기를 하잖아요. 요뭐 예를 들면 이제 베셀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피드가 들어가고 베이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프레셔가 올라가면은 이 밸브가 뭐어 올라 열려야 되고 뭐 하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이거의 액션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거지, 이 오퍼레이팅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이렇게 일정해야 됩니다. 예, 트렌드 자체가 프레셔가 거의 일정해야 돼요. 이게 일직선으로 이래야지 플랜트에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고, 최적화는 물론이고 이제 커미션이라든지 스타트업 때 이거를 간과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이 다운스트림,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영향이 다운스트림과 어떤 온도, 레벨, 프레셔에 영향을 다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아규를 하다 그런 거예요. 이거 프레셔 일정하다.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프로세스 엔지니어 하는 말이 니가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가 아니라 내가 튜닝을 해할 거야. 현장 가가지고 내가 튜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일정하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다운스트림에 작업을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했죠. 거기서 이제 벙찌더라고. 그분은 이제 피드가 들어오는 거는 플럭추레이션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저는 그래요. 현장에서 이거를 항상 튜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일자로 맞춰주려고 해. 왜, 이거 처음 사는, 그 자동차를 처음 사는데 이걸 최적화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새로 사는데 안에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제대로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인스톨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개판 오분전으로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틀린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그 컨트롤러에 PID
튜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이시스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워터가 들어오고 항상 이제 밸브, 플로우 컨트롤 밸브가 있고 나가는 거 이제 워터랑 안에 제가 CO2를 넣었어요. 컴포지션 보면은 워터랑 CO2만 넣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워터랑 CO2가 들어와서 CO2는 위로 나가고 워터는 밑으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컨트롤을 만들어봤어요. 레벨 컨트롤러를.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누르면 봐봐요. 지금 제가 이 베셀 안에 레벨을 셋 포인트를 1m로 맞춰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1m로 쭉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은색 보이시나요? 이게 계속 플럭추에이션 되는 거야. 1m로 딱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일직선이 안 되고 그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지금 왔다 갔다 계속 거리죠. 시간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거는 플렉처 시킨 말이 잘안 되네. 플렉추에이션 있는 것이 노말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무식한 발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최대한 일직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6고가와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리즘 타입을 6고가로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거를 지금은 캐스케이드도 없고 굉장히 간단하니까는 매뉴얼로 이제 트라이 앤 에러로 해서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려울 때는 소프트웨어를 쓴다던가 하면은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컬럼이라든지 여러 개가 물려 있으면은 이거를 트레인 에러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트레인 에러로 하면은 그 공장에 이게 셧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다행인 거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하이 알람, 로우 알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내가 이거를 트라이 앤 에러로 한다고 해가지고 막 맞추다가 이게 플럭추에이션 되는 게 셧다운을 탁 쳐봐요. 그러면 플랜트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맞춰졌죠, 많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셋 포인트를 0.95로 또 바꿔볼게요. 바꾸면은 봐봐, 이게 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막 왔다 갔다 거린다고요. 이거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다고요. 이게 최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빨리 이게 정상화가 돼야 되고 이거는 지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요셋 포인트에 가깝게 돼요. 근데 실제 플랜트에서는 가깝게 안 돼. 왜? 이 인넷이랑 아웃넷 이것 자체가 다 플럭추에이션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로 일직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튜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커미셔닝이라든지 스타트업 때이 튜닝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그 오프 스펙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적화를 안 하면은 뭐 운전은 물론이거나 오프 스펙이 날 수도 있고 그 에너지 세이빙이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다시 이걸 1m로 셋 포인트로 바꿔 볼게요. 1m로 빨간색이 셋 포인트. 그러면 이제 검은색이 리퀴드 레벨이에요. 이 베셀 안에 레벨이 줄어들어 1m로 딱 되는 게 아니라 1m보다 더 많아졌다, 줄어졌다, 더 많아졌다, 줄어졌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요 이제 값을 P 값을 뭐 이제 제가 그 사전에 해봐가지고 이제 알았는데 요거를 만약에 10으로 딱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빨리 잡혀. 딱 1. 빨리 잡히죠. 요걸 다시 1.1로 딱 해볼까요? 1.1로 딱 바꾸면은 다시 0.95로 바꿔볼게요. 봐봐, 딱 잡히는 거예요. 검은색이 셋 포인트랑 딱 같아져. 근데 이제 이게 전에는 0.01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만약에 제가 1m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러에 이제 튜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여준 거고 실제 플랜트라든지 뭐 패키지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죠. 이 다운스트림에 또 컨트롤러가 있을 거고 뭐 온도도 있을 거고 플로우레이트도 있을 거고 이것이 요 하나의 컨트롤에 의해서 다 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끄고, 혹시나 프로세스 엔지니어 중에 이런 말을 하면은 되게 안 된다. 가가지고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시키고 있는데, 아, 요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한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잡아야 된다. 최대한 잡아야 된다. 최대한 잡아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컨트롤러들을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트렌드를 보셔가지고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지 요거를 튜닝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뭔가 잘못됐어. 뭔가 약간 오프스픽이 나고 뭔가 잘안 돌아가. 그게 의외로 이 튜닝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렌드를 보셔라. 예, 그런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